경기 시작됩니다. 자, 초반 경궁전에서는 서로 일단 눈치를 보면서 어차피 기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운티 동시에 뭐 똑같이 깔았어요. 자, 얼음 감옥을 들고 나왔고요. 지금 네. 오! 원디오 충전 중에 원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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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티! 야, 대회에서 네. 야, 이걸 거의 사용 안 하는 기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회에서 이 원기옥이 나온 건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는 만큼 기회만 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거의 대형 빌드입니다. 네. 자, 하나 던져 제일 중 하나 던져 자, 예. 흑공 빼고 원기옥을 선택을 하면서 야, 좀 멋짐을 보여줬는데 이 마무리까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콤보 이어갈 자신 있어야 됩니다. 이후요 궤도케. 자, 자 이제 쇼킹을 했어요.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제 원기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적을 얼려놓고 캐스팅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네.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콤보 이걸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계속 이어가는 건데, 콤보를. 네, 윤정호 선수 역시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제 반격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원격이 나와서. 왜잘 나가죠? 네, 그렇죠. 자, 반비야, 반비야. 그렇죠. 윤정호 선수 하면 또 이 실수가 없는 선수로 유명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 잘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아무리 냉철해도 시작부터 원격 맞으면 네. 이게 그렇죠. 냉철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맞죠. 네, 자, 반지 깔고 계속, 오, 계속, 계속. 역시 그렇죠. 네. 기회를 잡고 밀어붙인 건 윤정호고요. 네. 한 번에 도마지 화는장 17m! 네, 깜짝적으로 끝났다! 자, 경민공! 한 번 더 올리면 기회는 있습니다. 네. 요행 선수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네. 자, 마지막 역전을 원기옥을 한 번 딱 노려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분명히 놀랐어요. 사람이면 놀랍니다. 그런데, 일단 건강이 있으면 괜히 다시 왔어요. 신기하네요. 예, 이런 황당한 걸 맞고 예, 그러면서 멘탈을 바로 수습을 하면서 기본기, 그동안 축적된 경험 이런 게 바로의 연류에 뭐 자신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어서 잘하네요. 네, 자, 이호영 선수 일단 뭐 승패, 약간 승패를 떠나도 아니고 성공 실패를 떠나도 진짜 재밌었다. 처음 해보죠. 이거죠, 이거? 저는 이 원기옥 모으는 거 보고 손흥공인 줄 알았어요. 네. 처음부터 네. 세게 나갑니다. 저... 지구인들이여 나에게 힘을 줘. 네. 라고 시작부터 한 방 날렸는데 이 이후에는 결국 끝날 때 보면 체력을 초반 원격 빼고는 거의 딜을 넣지 못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아, 객관적으로 아까 이영 선수가 승부를 띄울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좀 부담도 있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원격 대박이네요, 진짜. 네. 다음 판에도 들고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 이제 세트별로 계속 이런 어떤 수련 그렇죠, 수련도 네.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번 판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아, 글쎄 이걸 바꿔야 될까 이거 네. 다른 일치를 그거만 봤을 텐데 네 상대 아이디 그대로 화들짝 놀라게는 만들었는데 네. 놀라게만 만들고 상대방의 헛웃음을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분위기면 다시 원격을 꺼내드는 것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양 선수들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원격 멋졌다. 네, 나옵니다만 이겨야죠. 현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멋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러게, 그럼 띄우고. 아, 흑공. 자, 흑공으로 시간을 벌면서 윤정호 선수가 역시나 상대적으로 노련한 네, 경험이 많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아무래도 원기옥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흑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콤보를 이용하기 힘들고요. 네. 특히 저 3번 빙백 한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 굉장히 경기 콤보를 이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네, 네. 한 번 돌려놓고요. 특히 이 빙백 한포로 상대방을 이제 기저 상태에 빠뜨리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만큼 하나의 선택을 하면 잃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정식적으로 붙었을 때는 세간의 평으로는 이제 윤정호 선수가 실력이 더 좋다는 평이기 때문에 의용 선수가 아무래도 이런 굉장히 무리수로까지 보일 수 있는 카드를 꺼냈어요. 네. 자, 두 번째. 자, 포글 신장. 네. 포신장은 포글로 일단 저 네. 올려주고요. 네. 이우용 선수가 쓰는 거 보고 자극받았나 윤정호 선수도 사용하네요. 네. 자, 그럼 다음에 연타로 들어가죠. 제법 그렇습니다. 자, 서로 결빙 상태를 만들면서 충격파로 기절 이어가고 콤보 쭉쭉 나가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우용 선수는 조금 콤보가 부족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비슷하게 잘 싸웠습니다. 거리 두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하고 다시 한번입니다. 자,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네, 원기옥, 원기옥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압도사의 연기처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네. 2단 원기옥으로 마무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봐야죠. 하는 장도 있어야 한 번만 더 맞추
이후에 먼저 오는 겁니다. 네. 자, 하지만 분명 윤종호의 안정감은 넘칩니다. 키는 비슷하고요. 네. 백. 네, 윤종호 선수 룸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얼음 감옥으로 간봐야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거듭났어. 윤종호 선수 굉장히 당황했을 거야. 그치만 황희찬 선수 원기역, 원기역발. 야, 이영아 무시 못하겠어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와. 하나가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두 번 돼. 이번 LG 트윈스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LG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네. 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한 경기에 두 번을 때려넣으면서 이기다니. 네. 야, 상대하는 이 화들짝 윤종호 선수 이거 완전히 정신 나가겠는데요? 좀 시무룩해졌어요. 네. 원래 팬들도 일단은 지금 설레겠어요. 지금 이영 선수가. 그렇습니다. 공식 대회에서 이게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기옥의 위협이 이 정도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네. 하지만 드래곤볼 보다가 이렇게 에너지파 하잖아요. 네. 원래 맞을까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맞네요, 진짜. 네, 열심히 모으지 않습니까? 원래 네. 원기옥도 중간에 실제 만화에서도 누가 건드리면 제대로 못 싸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시간을 이렇게까지 힘을 쫙 끌어내서 모아놓고 원격. 네. 우와, 50%의 체력을. 타가 터졌던 것 같고요. 정말 감격합니다. 네. 이게 뭐 맞고 싶어 맞는 것도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네, 10년 먹은 게 체질이 한 방인데 나는 네. 기분이네요. 사실 비무대사상 아니 맞는 우리 유정 선수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야 진짜 볼 때 제일 시원한 장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큰 데미지가 스킬 하나 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또 이게 적중을 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른 선수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건데 이걸 한 경기 두 번 보여준 이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두 번 맞으니까 안 되네. 한 번 맞는 건 되는데 두 번 맞으니까 그때는 못 버티네요. 유정 선수요. 자, 원기역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던 유정 선수를 KO시킨 이우영. 자, 과연 어떤 점을 터질 것이 가겠습니다. 양 선수의 파이널 세트 8강 진출 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경기 죽이네요 진짜. 네, 금세 응원단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원기어 이후에 화이팅으로 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요. 팬심을 흔들었다 놨다 줬다 뺐다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 자, 다시 한번 얼음 감옥으로 양쪽 다 가둬놓고 전부터 가둬놓고 한번. 아, 이번에 하지만 윤종호 선수는 공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갑작스럽게 자신의 원격 쓰기 부담이 돼서 네,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페이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원래 자기 하던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진대 성공하면서 자, 다시 한번 공격계 잡는 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자 한민대 충격자 충격파 뭐 콤보가 먼저 넣으면서 평타싸움에서 서로 이제 업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콤보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팽팽하다면 이우용 선수가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네, 원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야, 이거 벌써 짤짤이 싸움 잘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넘어갔나 이거? 네, 평타싸움에서. 네, 화들짝 놀란 겁니까? 지금 문파에서 엄청난 인원들이 응원을 와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굉장히 불리해지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돌아가고 있어요. 아, 맞추기 어렵다는 게 이런 겁니다. 네. 여기 완전 선방 났어요. 네. 네, 윤종호 선수가 네 번 하나 하네요. 하지만 화련장을 네. 맞으면서. 아, 제크가 도대체 그 외에 제크가 도였습니다. 네. 네. 원격이 아니어도 화련장이 있습니다. 네. 자, 다 체력당 앞서 있습니다. 이우영. 윤종호 선수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원래 네. 이렇게까지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 네, 거의 기절까지 했습니다. 이래서 될 때는. 네. 예, 네. 네. 남들과 다른. 네. 특별한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요. 하고 지금 얼음 감옥 시전할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네. 빼라 이겁니다 지금. 또 만들어 체력이 안 돼요. 문제가 호스트가 문제를 받았다. 흡입니다. 흡입으로 흡입으로 본인만 가져가야 돼. 냉정함을 찾아야죠. 네. 자, 충분히 기회 있습니다. 돌리고 아 콤보 노릴 것 같으니까 결빙공으로 딱 빠져 나오죠. 네. 영리합니다. 자, 그럼 또 끼워 이우영 체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다 여기다 조심해. 대충 던졌는데 화면장 빗나갔어요. 네, 그래도 이거는 이건 이우영이 그렇죠. 이우영. 네. 누가 봐도 네 이 윤종호 선수가 유리하다. 네. 그동안의 성적을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성적 차이인데 이걸 일주일 동안 이 상대를 이기기 위해.
위한 자신만의 필살기. 요것만 연습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비무다. 사실 비슷하게 싸워도 실력 차이가 나는데 잘한다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거 너무 뻔한 승부 아닙니까? 대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변수로 예. 만들려고 준비한 게 원격이고 예.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뭐 4동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바템드랍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원래 네. 예 자신이 약간 더 상대적으로 전공법에서 밀린다면 상대의 신을 경기 중에 건드리는 예, 그런 필살기성 빌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바로 이번 경기가 그런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네. 경기였죠. 이번엔 나름 피해야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기록기 싸면서 좋았어요 유형에. 하지만 이미 몇 번 이걸 맞았다는 것부터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고 아, 멘탈 수습에 실패하면서 네. 평타전에서 밀리게 되는 모습이 자주 나왔죠. 원래 이런 거 한 두세 번 맞으면 본인이 결빙 상태가 될까봐 두렵고요. 네. 또 다시 뭐 원격을 맞을까봐 두렵고 어디서 걱정이 들어오게 되면 평소 패턴대로 경기가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대박이네요. 네. 아, 저 어떻게 아, 유형 선수 다 쓰나고 있는데요. 네.